이상호 교수님을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교수님께서는 한국응용약물학회 정책자문위원,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회장, 대한약학회 산학협동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 활동을 해오시고 계시며 올해 3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바이오 PD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바이오 분야의 정책, 기획, 총괄 등의 업무를 해오시고 계십니다. 현재는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단 이사,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이사 또한 역임하고 계십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이상호입니다. 먼저 이런 그 멋진 자리를 초청을 해주신 아주대 이상리 교수님과 김주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TV나 아니면은 대통령 행사단에 이렇게 볼 수 있던 자리에서 제가 막상 또 하려고 하니 긴장도 되고 하긴 한데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네, 오늘 사실 제목은 아까 교수님께서 사회 때 말씀하셨지만 제목은 되게 좀 거창한데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기기 제품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 좀 발표 주제를 받았었을 때 어떤 걸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뭐 저의 이력이 앞에 있었던 바이오 PD를 하면서 좀 그래도 개인적으로 되게 PD로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 디지털 치료제, 지금은 이제 치료기기라고 국내에서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주제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메타버스, 요즘에 이제 하반기에서 들어오면서 가장 이제 많이 저희가 회자되고 있는 단어잖아요. 메타버스나 AR, VR을 이용한 이런 가상 공간에서의 좀 더 효율적인 방법, 디지털 치료제는 DTX라는 이 분야는 이 메타버스에 정말 잘 탑승할 수 있는 좋은 승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디지털 치료제를 처음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전문가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하시는 말씀이 딱 두 가지더라고요. 뭐 게임 소프트웨어인데 그게 뭐 치료가 되겠어요랑 두 번째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세상이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런 디지털 치료의 앞으로의 전망, 그런 내용들도 좀 잘 정리된 보고서를 같이 좀 정리도 하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디지털 치료제의 뭔지에 대한 개요, 시장, 그 다음에 산업과 정책, 국내, 국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현재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DTX가 가진 사회적 그 role and responsibility, R&R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범위를 우리가 먼저 논의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영역이 좀 더 들어오면서 케어와 플러스 큐어할 수 있는 범위까지도 아마 포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큐어라는 단어는 제가 좀 써본 거고요. 그래서 범위적으로 보게 되면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의학, 그리고 좀 더 치료제 영역으로 들어온 DTX란 디지털 치료제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기반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큰 범위로 놓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그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결합을 해서 의료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을 디지털 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이제는 그 디지털 치료제가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 하나의 어떤 분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그 차이점에 대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기계적인 부분에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S&D는 어떤 의료기기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형태의 전형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좀 더 의료기기 기반의 범위를 말한다면 디지털 치료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실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범위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다음에 좀 더 이런 여러 가지 의료기기, 영상 자료라든지 데이터 자료로 분석해서 할 수 있는 디지털 어널리틱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 이제 페어 테라피틱스가 만든 리셋이라는 중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인터베이션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로 그 영역을 좀 더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큰 범위 속에서 디지털 큐어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위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과 필요성이죠.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럼 디지털 치료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이 아마 배경이나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뭐 우리가 모든 의약품을 개발할 때 항상 첫 번째 화두가 고령 사회죠.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이미 고령 사회입니다. 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특히 고령 사회를 대체하면서 이 디지털 치료제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을 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좀 차이가 많은 것 같고요. 60대, 70대 부분도 충분히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세대라고 저희는 보고, 지금에 있는 40대, 50대 세대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익숙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고령사회에 저희가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툴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만성질환, 만성질환이라는 부분은 이제는 뭐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이 코비드-19 환경을 맞으면서 이제는 좀 더 전략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성질환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만성질환을 어떻게 약이나 약물치료나 그런 걸 통해서 낫겠다는 것보다는 만성질환을 안고 가져가는 겁니다. 즉 QOL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만성질환은 앞으로 내가 평생 같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하나의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물론 의약품이 많이 개발되고 잘 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여지는 많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좋은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치료제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건강보험 재정 악화입니다. 지금 현재 의약품 개발하는 목적의 가장 큰 중요는 저 보험 재정을 어떻게 개선시키느냐, 특히 건강보험과 의료간접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한 니즈, 그리고 의료 접근성. 접근성 뭐 우리나라는 뭐 국토도 작고 그리고 병원시설 다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사회적 부담이 되는 거고요. 사회적 부담은 결국 우리가 항상 어떤 신약을 개발하든지 의약품을 개발할 때 unmet needs를 찾게 됩니다. 그 unmet needs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unmet needs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존에 있는 의약품, 좋은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치료에 쓰는 방법, 그리고 이런 디지털 치료제처럼 소프트웨어로 좀 더 접근성이 좋고 잘 활용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의약품이나 아니면 치료 기술에 좀 더 보완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행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치료제는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고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치료가 가능한 좀 범위의 확장성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미래의 건강관리나 이런 서비스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 지금 있는 물리적, 시간적 한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19처럼 좀 더 의료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환경들이 있는 경우, 왜냐하면 저희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은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점점 그 발생하는 간격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7년, 6년, 4년이 걸렸거든요. 다음번 넥스트 코로나19과 같은 게 또 언제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더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그리고 좀 더 접근성이 강한 치료적인 방법, 어프로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인데요.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디지털 치료기기 DTX의 데피니션은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환자가 그 대상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닌 의료적 서비스 케어가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치료하기 위해서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저희가 디지털 치료 DTX의 정의로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 거고, 이거는 저희가 식약처에서 이번에 2020 작년에 그 발표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진짜 치료기기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소프트웨어 의료 기기인가, 그 다음에 질병을 예방 관리할 수 있고 치료가 목적으로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작용 기전의 어떤 과학적 치료 DTX의 가장 큰 핵심은 기존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무언가 금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DTX는 저희가 의약품을 개발할 때 쓰는 뭐 임상 1상, 2상, 3상과 유사한 형태로 실제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유효성을 입증하는 그것을 DTX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과학적 임상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다 통용이 되는, 저기서 말하는 플로우 차트에 의하면 예스가 되었을 때만 디지털 치료기기에 해당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러한 디지털 치료 DTX의 분위기를 붐업시키기 위해서 DTA, Alliance라는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한 DTA가 말하고 있는 정의는 질병 및 장애를 예방하고 관리, 치료하는 고품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력 중재를 제공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기존에 우리가 단순하게 좀 더 헬스케어나 건강관리, 비대면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서비스보다는 더 고도화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게 치료적 관점에서 그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확실하게 그 유효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입증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DTX는 엔드 유저, 엔드 유저는 환자지만 그거를 중개할 수 있는 건 결국 의사가 처방을 해야 된다는 것. 처방을 통해서 그 처방을 통해서 환자가 수혜를 받고 그 환자가 치료를 했을 때 적절한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의약품과 트렌드를 그 패스웨이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예시로 보게 되면 예방치료 관리입니다. 예방적인 분야 보면 뭐 경도인지 장애들, 저희가 이제 알츠하이머의 초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도인지 장애를 얼마만큼 초기에 잘 프로텍션을 하고 관리, 예방을 할 수 있는지가 결국 중요한 치매 환자의 발병 건수나 치매 환자는 저희가 숫자 양적으로는 줄일 수는 없지만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치료적 그 접근 방법을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DTX는 이런 그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소프트웨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DTX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정신질환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치료, 약물치료의 반응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약물치료, 약물조절을 통해서 어떤 조현증상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보완제의 역할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치료적 관점으로 가면 최근에 페어세라피틱스가 허가를 받은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불면증에 대한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DTX에 대한 부분들, 우울증에 대한 행동장애, 그런 부분들도 이런 DTX가 할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적인 측면도 충분히 DTX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 웰닥, 처음 우리가 DTX라고 말할 수 있는 웰닥이 만든 블루스타가 그 당뇨 환자들이 그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더 혈당 관리를 유지하는 것, 물론 헬스케어, 당뇨 환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관리적인 측면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라도 탑재가 된다면 충분히 DTX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위암 환자에 대한 부분들, 특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암 자체도 무섭지만 암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2차적인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해 약물치료에 적절한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DTX의 향후에 그 중요한 좋은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할 때 DTX 디지털 치료제를 기존에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뭐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DTX는 환자를 대상으로 그 치료적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환경이지만 그 건강관리 서비스는 비의료는 좀 더 이런 의학적 전문 지식이나 기술에 기초해 하는 검사, 진단, 처방, 수술, 뭐 지도 등 행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적 행위, 의료 행위의 정의를. 그렇지만 비의료 건강 서비스는 이런 의료적 판단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상담,
여기서 말한 대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어플리케이션만 운영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원웨이 할 수 있는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그러한 부분들 건강관리 그러니까 병이 유발될 수 있는 어떤 질환을 유발될 수 있는 잠재 환자군이나 잠재군이나 또는 건강하지만 앞으로 이런 건강한 스테이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이런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DTX와 기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의 차이는 그렇게 좀 더 저희가 차이점을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시장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DTX가 갖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DTX를 왜 다 하냐면 시장성인 거죠. 저희가 우리가 신약이나 의약품을 개발할 때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한 2%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신약 개발력이나 의약품 개발력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DTX는 그 시장력을 보게 되면 급성장하는 부분들 저희가 연평균 성장 약 27%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 DTX에 좀 더 관심을 많이 두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는 메이저 플레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의약품은 저희가 10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IT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DTX는 좀 더 저희가 탑5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장의 폭발성에 맞추어서 저희가 갈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시장의 요인을 저희가 SWOT 분석처럼 성장 요인, 억제 요인, 기회 요인, 돌파 요인을 놓고 보시면 성장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질환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 만성질환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선진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발도상국, 브릭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파머징 마켓에서의 그 만성질환군이 점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DTX는 또 새로운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예방의료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VC들의 투자 규모가 점점 커진다는 것, 그 다음에 디지털 치료제의 전환 기대감, 어찌됐든 의료적인 방법에서 수술적인 방법, 의학적인 방법, 그리고 또는 디지털 치료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성이 있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훨씬 더 성장 요인은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억제 요인은 결국은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거는 꼭 풀어야 되는 숙제이지만 이 환자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호 문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결국은 DTX를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소통된 정보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억제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기회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신흥시장, 저희가 이머징 마켓, 브릭스 또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를 포함하는 E7 시장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기존 의약품뿐만 아니고 이런 디지털과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을 들어갈 수 있는 치료적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뭐 미진단, 미치료에 대한 인구들이 점점 많아짐으로써 진단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게 하나의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거고. 돌파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디지털 치료제를 인식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잘 모르죠. 디지털 치료제가 그게 뭐 게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진짜 효과가 있을까? 특히 의약품, 치료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약을 복용하고 치료적인 접근을 했었을 때 최소한 더 단기간에 그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디지털 치료제가 아직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그런 돌파 요인들이 있고요. 결국 그리고 마지막 전통적인 의료 제공자의 좀 더 깊이감, 거부감. 과연 그게 정말로 이런 환자들하고 있었을 때 유대감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치료적 방법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DTX가 가져갈 돌파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디지털 치료 시장 규모는 예측된 자료이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23년에는 약 3천억 정도 시장을 유지할 것 같고요. 그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점점 더 어떠한 제품들이 허가가 되어서 나오고 시장에서 반응에 따라서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 정책적인 부분에서 일단 그런 DTX는 좀 유형을 놓고 보게 되면 기존 치료제의 관계 어찌됐든 DTX는 우리가 의약품처럼 모노로 그러니까 싱글 세라피를 할 수 있느냐 또는 아니면 콤비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데요. DTX는 아무래도 보완제 좀 더 기존에 있는 의약품이나 치료요법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완제 형태가 많을 거고요. 그리고 점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수 있는 대체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적에 따라서는 복약 관리 또는 장애나 질병의 관리나 예방
그 다음에 실제 장애나 질병 치료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목적을 둘 수가 있고요. 보안제는 이 세 개를 다 포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복역 관리용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용 보안제, 질환 치료용 보안제로 놓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기존에 있는 치료적 요법과 같이 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제는 글자 그대로 싱글 세라피가 가능할 수 있는, 그래서 기존 치료제, 기존에 있는 치료제를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치료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 또는 기존 치료의 약물 반응성에 대한 부분이 현재 낮아진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환자 순응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좀 더 디지털 치료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이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증에 대한 부분들,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의 의약품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임상시험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분야가 바로 이 DTX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런 DTX의 역할이 좀 더 밸류를 더할 수 있는,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 보완제 중심으로 가지만 미래에는 좀 더 미충족 수요에 대해서 다른 대체제로 확대로 가는 것이 DTX가 좀 더 산업을 확대시키고 정책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책 동향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DTX의 가장 큰 메이저 플레이어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FDA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은 어찌됐든 의료비 절감이라는 가장 큰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치료제 부분에 좀 더 그 비중을 늘리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그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역시 이런 컨텐츠 근거비용, 뭐 자원들을 통해서 실제 국가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뭐 이후 평가 진행하고 있고, 캐나다도 최초로 2015년에 COPD 관련된 허가를 하면서 캐나다도 어찌됐든 미국과 인접된 국가이기 때문에 DTX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고요. 이런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의 전반적인 특징은 좀 더 이런 디지털 소프트웨어가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먼저 좀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좀 더 풀어주는 형태에서 뒤에 검증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이제 의료기기 산업 육성 혁신의 지원법 시행하고 8월에 이제 디지털 치료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더 보완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이런 그 DTX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와 좀 더 어깨를 맞추고자 지금 이렇게 발빠르게 노력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국가 정책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항상 주요한 아젠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9년에 있었던 산업 혁신 전략, 뭐 그 다음에 핵심 규제에 대한 개선 방향, 뉴딜 종합 계획이라든지, 그다음 작년 8월에 있었던 과학기술 장관회에서도 DTX가 중요한 아젠다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은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동향도 보시면 각 부처별 투자 동향입니다. 최근에 한 5년 정도의 수치를 놓고 보게 되면 총 한 400억 정도의 그 R&D 투자가 있었고요. 연평균 한 2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R&D 투자는 아무래도 DTX는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기부가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산업부는 좀 더 산업적 활용, 기업 중심의 어떤 서비스 뭐 DTX에 대한 그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실증하고 실제 이런 의료기기를 할 수 있는 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산업부에 지원돼 있고요. 그리고 복지부, 어쨌든 각 세 개 부처가 나름대로 그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DTX라는 부분은 거의 다 스타트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트업이 다국적 제약사, 이제는 다국적 빅파마들도 이제는 의약품 개발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융합적, 복합적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M&A 형태든 아니면 이런 공동연구 형태든 라이센스 인아웃 형태든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다국적 제약사의 좋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마 저 DTX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최근에 투자 유치를 통해서 좀 더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안정적인 투자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국내 기존 제약사들도 좀 있는 DTX에 대한 물론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그 글로벌 제약사처럼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최근 3년간 이렇게 스타트업에 대한
그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주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인데요. 페어세라피스가 그 스펙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6빌리언이고요. 한 2조 정도의 그 시총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데, 물론 저기에는 뭐 긍정적인 반응과 그다음에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저 소프트웨어 하나로 2조짜리 상장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 부분 저희가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꼭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R&D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런 국외의 경우를 보게 되면 DTX로 개발하는 정말 분야들이 많습니다. 당뇨로부터 시작해서 정신질환 쪽, 그 다음에 COPD, 자폐증, 중독, 우울증,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까지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부분들의 DTX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런 그 DTX 개발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 관계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글로벌 제약사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빅파마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빅파마들이 어쨌든 인수를 하든 공동 개발을 하든 M&A라든 여러 가지 형태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자료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DTX는 글로벌 제약사가 앞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사업적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1990년 초반에 정말 빅파마들이 정말 많은 약들을 90년대 약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2025년, 30년 때 가면 이런 많은 DTX에 대한 제품들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이 시장을 주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인데요. 국내도 역시 뭐 라이프시멘틱스나 웰츠나 이런 회사들이 뭐 암이라든지 근감소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현재 임상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식약처와 어떤 숙과적인 부분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런 그 DTX를 다룰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밑에 있는 건 20년과 21년에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로 제가 피드로 있을 때 기획했던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20년에 사회 중독 장애나 불면증에 대한 DTX 개발 기술 과제를 한번 제가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21년에는 좀 더 그걸 확대를 해서 좀 더 총괄 과제나 다섯 개 세부 과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 사업에서는 단순하게 DTX 개발한 것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산업적 활용하기 위한 뭐 표준화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총괄 과제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션을 부여해서 한 2년 정도에 한 210억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한번 기획을 했던 생각에서 소개 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DTX는 이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지만 앞으로 DTX도 더 발전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도전을 갖고 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모바일이나 PC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가게 되지만 앞으로 DTX도 가상인 AI나 VR 또는 MR 믹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더 더 그 디지털 기술이 확대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연계해서 좀 더 더 발전적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좀 더 가상 세계에 근접한 형태로 치료적인 그 툴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그런 PTSD를 위해서 베트남 전쟁이나 아니면 이라크 전쟁에서 또 이런 스트레스 외상 장애를 겪고 있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그런 걸 VR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성 훈련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화상 환자를 통해서 스노우월드라는 좀 페인을 관련돼서 페인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스노우월드라는 그 VR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실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이런 AR, VR도 좀 더 성능을 개선하고 간소화하고 비어전적으로 좀 만들고 오감에 대한 구현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떤 이런 영화처럼 좀 더 혁신적인 디지털 치료기기로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디지털 치료기에 잘 탑승할 수 있는 하나의 승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R&D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
이 환자를 가운데 놓고 환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정형, 정형 데이터들 그리고 환자가 갖고 있는 치료인 조건을 어떻게 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표준화하고 그 전방과 후방 산업의 호환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디지털 치료제가 가져가야 될 선행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방 산업은 병원, 의학, 약국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보험사도 포함해서 후방 산업은 그걸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후방 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 체계인데요. 통상적인 우리가 그 진료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험공단, 그다음에 이제 DTX를 프리스크립션 DTX를 말아놓고 의료 공급자, 보험가입자 그렇게 놓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하나 좀 더 부연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치료제도 어쨌든 디지털 치료기기지만 의약품에 준하는 치료제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파트너십이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습니다. 결국 이 DTX는 아직도 이 약국에 대한 이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뭐 제가 어쨌든 약대에 있는 교수로서 다니고는 있지만 실제 이런 DTX가 상용화가 되고 시장에 있었을 때 저런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 그 환자들이 하는 다양한 형태의 약료 데이터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국도 이런 디지털 치료제의 환경에서는 무언가의 RNR을 해야 되는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학습하고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측면에서 한번 제가 추가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는 정부의 흐름이 좀 더 표준화가 되고 구축이 되고 확산이 되고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이 헬스웨이라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건데요. 그리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도 이제는 뭐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100만 명에 대한 유전체 데이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데이터들 그리고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의료 정보에 대한 부분이 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선순환시키고 한다면 훨씬 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전망은 클 거고요. 그런 부분의 활용 범위도 확장성인 측면에서는 아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저는 디지털 치료 기술들, 치료 방식 여러 가지 유형들이 생길 겁니다. 그게 DTX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보완제 형태지만 앞으로는 대체제 형태로 갈 거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향후에 그 연구 방향을 좀 더 이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좀 더 VR의 세라피에 대한 부분들, 기술력의 확장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비던스 베이스의 DTX의 연구가 좀 더 많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환자들이 DTX에 대한 개념을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더 소통이 가능한 DTX의 기술력을 확보를 해서 단순하게 그냥 공급자가 제공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환자랑 좀 더 치료적인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빅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DTX로 진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치료제의 영역도 더 깊어지고 넓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DTX는 좀 더 지금은 내연기관의 포드보다는 테슬라가 훨씬 더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언제든지 업데이트되고 차별성 계속 가질 수 있는 것이 될 거고요. 점점 더 그 퍼스널라이즈가 될 겁니다. IT의 기술도 점점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관련된 회사들도 많이 참여할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뭐 제가 따로 표현할 게 없어서 버스 모양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그런 것처럼 좀 더 이노버티브한 혁신적인 헬스케어 플랫폼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환자, 그다음 의사, 그리고 나중에 약사, 그리고 산업들이 새롭게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